이창원 FA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정리할 수 있는 한마디 키워드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이창원 FA는 오늘 대한민국 1등 산업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대한민국 1등 산업이라고 하면 뭐 다들 눈치채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야기일 것 같은데, 자, 이제 반도체를 다시 봐야 되는 걸까요? 지난주부터 뭔가 움직임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FA님. 네, 꼭 봐야 되는 이제 섹터가 된 것 같습니다. 그쵸? 구체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매우 뚜렷하게 나왔고요. 핵심은 일중 변동성이 최근 1년 동안 보일 수 없었던 수준의 일중 변동성이 나왔다는 것. 개인적으로 상당 부분 턴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관련된 기업들이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오는 기업도 있고 반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기업도 있는데 코스닥이 되든 코스피가 되든 2차전지에 이어서 다음 주자 역시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네. 오늘부터 다시 한번 반도체를 더 집중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반도체 진짜 이제 턴 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그냥 반짝 올랐다 그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오늘 시장 보면 또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드는데 이청원 FA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유는 시장이 우선 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변수가 작용을 하지만 역시 시장을 봐야겠죠. 시장이 연초부터 불안불안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고 네. 지난 주말 도이치뱅크의 이슈가 있긴 있지만 사실상 국내 증시가 지금 큰 충격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은 개인적으로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상승 국면에 놓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역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역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업으로서 시장 점유율이 지난 4분기 기준 45%나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 네. 면에서 업황 부진에 따라 기업 가치가 소폭 훼손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전망으로는 올해 3분기와 4분기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다시 한번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은 기업이 업황이 좋지 않을 때는 충격이 크지만 앞으로 개선되는 국면에 놓여 있다면 오히려 높은 시장 점유율은 기업 가치와 실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비메모리 쪽에서의 성과, 마지막으로 파운드리가 핵심이 되겠죠. 지금 지속적으로 비메모리와 파운드리 쪽에서 무언가 움직임과 결실을 맺으려고 합니다. 공정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3나노 이하의 웨이퍼를 생산을 하고 이에 따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TSMC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업종이라고 하는 것과 이 업황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자본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기업의 현금 흐름의 유출을 견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업종에서의 선두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것 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업종이 지금 당장 꺾일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랜 시간 주력 산업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리 될 겁니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파생되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네. 결실을 보이고 있다는 점 토대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반도체는 더 집중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어쨌든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이청원 FA님이고 삼성전자 뭐 1분기에 적자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는 바닥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종목을 한꺼번에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DB하이텍이라고 네. 하는 기업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거의 20% 정도 오른 기업인데 그쵸. 웨이퍼의 수탁 생산과 판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웨이퍼의 가격은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네.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는 동사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재화를 판매한다 하더라도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판매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되었을 때는 필연적으로 매출액 개선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모습이 우선 지난 사업 보고서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최근 3년간 매출액이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역시나 영업이 기존에도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지난해
흐름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이제 45%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기업은 필연적으로 매출액이 높거나 그게 아니라면 비용 절감을 어느 정도 해서 영업이익률을 이 정도 수준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둘 다 잡은 모습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올해 실적 개선은 응당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처럼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이 고착화되거나 유지만 된다면 주가는 결코 지금 수준에 머무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도 한번 보게 되면 지난 몇 달 동안 사실상 지난 7월부터 계속해서 박스권을 보이다가 올 3월 들어서 두 번에 걸친 장중 변동성, 일중 변동성을 크게 보이면서 주가가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고점에 있는 매물이 크게 없다는 점 토대로 저는 DB하이텍이 여기에서 특정 악재만 없다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은 한미반도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3나노 생산 공정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가 웨이퍼의 절단과 절삭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난 금요일에 일중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20% 이상 올라갔습니다. 동사가 최근 1년이 아니라 3년 동안 보였던 변동성 중에 가장 큰 수준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위로 크게 뻗었고 240일 기준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네. 신고가를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하거나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이대로 결코 꺾일 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쉬운 게 있다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 매출액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도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그 비율 자체는 오히려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네. 개인적으로 수익이라고 하는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에 해당하는 매출 원가 그리고 판관비 이를 어떻게 절감시키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동사는 비용 절감에 조금 더 착안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출액이 조금 더 늘어난다면 응당 만들어둔 이러한 비용 절감 효과가 고스란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영업이익은 분명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두 가지 종목 여러분들이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미반도체와 DB하이텍을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살펴보고 계신 이청원 FA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1등 산업 요 키워드를 저희가 이건희 부장께도 공유를 해드렸죠. 네. 반도체 관련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부장님은? 저도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인가요? 네. 네. 일단 지금 뭐 반도체 산업의 희망이라고 하면 결국엔 비메모리, 뭐 그다음에 지금 AI 반도체 관련된 이슈일 텐데 결국엔 지금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결국엔 지금 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삼성전자의 투자 정책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약간 비메모리 쪽에 많이 몰려 있다, 뭐 파운드리 네. 산업에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이제 그러면 어떤 뭐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뭐냐, 뭐 비메모리 관련된 게 뭐냐. 겹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공정 자체가 뭐 AI 반도체를 만들려면 결국엔 비메모리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파운드리형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공정에서 가장 핵심 부분을 맡고 있는 아까 이제 이청원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그 과정 공정 중에서 네. TSV라는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장비를 만드는 한미 반도체가 좀 유독 눈에 보이고요. 이 공정이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TSV가 말이 어렵지 사실은 실리콘에 구멍 뚫는 겁니다. 구멍을 뚫어서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인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향후에 이제 이게 작은 반도체들이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뭔가 연결하기 위한 공정 중에 가장 핵심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를 이제 가장 저런 탑픽으로 보고 있고 지금 굉장히 뭐 금요일날 많이 올랐고 오늘도 네. 지금 오르고 있는데 사실은 조정은 뭐 한번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은 위에 뭐 매물도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좀 조정을 잘 받고 네. 다시 한 방에 어떻게 보면은 뭐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20년 동안 300조를 투자해서 용인에다가 큰 대형 클러스터를 짓겠다라고 했던 부분들도 결국에는 비메모리 쪽에 몰려있다라고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